네, 사연 주세요. 닉네임 YU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2 엄마입니다.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손재주가 있어 미용학원을 보내 헤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용 전문대에 갈 때나 실무에 헤어 자격증과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 가산점이 있어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준비를 해야 대학에 갈 텐데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에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네요. 이런 자리에서 좀 조언이라기보다는 같이 차 한잔 하고 싶네요. 아예 진로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스태프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은 특화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취업을 준비를 했던. 근데 요즘 애들은 거기를 나와도 취업보다는 다들 대학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다니면서 대학을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야간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휴무를 이용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을 2년제를 나와서 미용실을 다니면서 다시 4년제로 편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화고를 나오지 않고 인문계 학교를 다니다가 또 대학을 가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또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다 필요 없는 것 같대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은 취업할 때가 필요해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또그 수료증을 발여줘서 그거를 자격증처럼 쓸수 있게 해줬는데 그 제도도 다시 이론이나 실기 중에 하나는 이제 봐야 되는, 특히 실기를 봐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격증은 대학 갈땐 사실 크게 필요가 없대요. 워낙에 다들 자격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화고 학생들도 많아서 다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미용이 재미있어갖고 아주 막 차별되게 이런 거를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내신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내신 점수를 따놔야 되고 아이가 소질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사실 그 자격증은 취업을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고객들을 또 저희와 같이 상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지 학교의 수다로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아이하고 상담을 해서 진짜 이쪽 일을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좀 이런 쪽으로 좀더 방향을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대학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어도 취업을 하고 있다가 대학을 가도 되게 많은 대학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좀더 넓은 마음으로 아이하고 잘 상담해 보시길 바래요.